투명하게 하는데 명을 추리한다는 거죠. 투명하게 하는데 이 명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근본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원인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원인에 대해서. 이 태어나고 죽는 게 목이다. 그게 뭐가 하나밖에 없는데 목이라는 생명의 가치관을 알지 못한다면 명의는 통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목은 왜 그러냐면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주가 있다는 거죠. 우주가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게 없으면 우주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이 우주 중앙에 서가 있는 거죠. 부처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부처도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 내가 없는데 부처가 있는 것도 보여요. 에너지를 돌아가고요. 결국 내가 부처고 내가 우주 주인이고 내가 우주에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명을 모르다고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상 내 땅때까지 내려온 생명이라 쓴 그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내가 48년 동안에 밝히는 이 생명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그냥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태어날 조건은 첫째, 우리가 말하는 따뜻한 불도 있어야 되고 또 물도 있어야 되니 수분과 물이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말하는 땅도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것이 열매가 크면은 우리가 말하는 제목 이걸 너무 크면 나무들은 뭐 불도 뗄 수도 있고 또 나무가 좋으면은 나도 가지고 뭐 기둥도 하고 석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달린 나무는 여기에다 이 열매는 우리가 먹는 곡식이죠. 곡식이 보석이 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이 생명론의 중요한 요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생명론을 보지를 못한다면은 이 생명론을 보기 위해서 그럼 생명론이 과연 눈으로 봐 생명론을 보이게끔 나타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책을 내가 쭉 중국책이나 원서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보면은 이게 많이 목화토금술에서 나왔었는데 과연 목이라는 인식 자체가 그러면 나무라고 생각하고 이 나무를 놓고 이거 뭐 헛헛한 게 이 나무가 서가 있어요. 네. 아, 이쪽 오세요. 저쪽 뒤로 갔어요. 보이셔도 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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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대학교도 강의를 해봐. 내가 뭐 부산에 박하고 뭐 하지 많이 봤어요. 대정수가 강의하던 목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고 답답한 거죠. 그러나 여기 공부하는 사람은 수백 명씩 제가 영어를 잘하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참 답답한 이유는 단순히 불만 생각하고 이거는 목만 생각하고 이건 당선에 먹으면 뭐 쇠만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물이라는 게 있다면 이 물을 쏟으면 물이 흘러갑니까? 안 흘러가죠. 물이 아니라는 거죠. 저거는 냉의 에너지라는데 냉하게 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는 화라고 한다. 화라는 것은 열의 에너지지. 그래서 열의 에너지 대표가 제일 열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많이 보는 걸 태양을 해가지고 화가 화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화만 열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끌고 있는 뭐 불이라든지 열이 아니라 다 열이지. 그 열인데 이 화를 갖다 놓고도 여러분 냄비를 올리고 국을 끓을 수 있는데 못 끓어먹는 거예요. 저 불이 아니란 거예요. 열의 에너지에 들어가는 건 불이지 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이라는 걸 예, 가면 이 목이라는 걸 쓰면 뭐 기둥이 됩니까? 아, 기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또. 에너지의 하나의 다섯 가지 불련 오행 우주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게 가장 큰 오행 네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사대죠. 왜 사대냐? 지수학은 목이 없어, 생명이 없어. 불교는 항상 공이야. 공사상이야. 생명이 있으니까 자도 믿고 말생이 생명이라 생명이 내가 없을 때 완성된다. 해가지고 부처는 공을 사상을 불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유교 이화학은 뭘 받으면 무국사상이죠. 없는 데서 태어나가 사상 8개가 나와가지고 생명이 존재하는데 이 근본적 이런 뜻을 모르면은 오해는 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풀면 어느 정도 조금 풀지 우리는. 그래서 기상학이 등장했다. 기상. 그래서 내가 기상학을 쓴 지가 80년에 기상학을 썼어요.
썼는데 이 바퀴가 불사능수가 막 돌아다닌다. 기상이라는 것은 이 기상이라는 것은 전이 사학적입니다. 땅에 나타난 물체가 아니고 다섯 가지 오행의 기상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인사학하면 뭘 인사하면 이게 설상자입니다. 실상에 살아나는 모습 상자입니다. 우리가 기상을 봐가지고 하늘에 있는 다섯 가지 오행을 갖다 놓고 저것을 우리가 이제 현실에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 이건 저런 목의 기운이 있으면 저런 현상이 있겠구나. 또 수라는 기운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기운을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 태어난 그 에너지로 태어난 사람은 그런 글자를 대입해 보니까 맞더라 하고 정립된 것이 바로 명학이다. 명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가장할 때도 단순히 나무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도 말이죠. 제들보가 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뭐 불 때는 나무도 있고 열매 달린 나무도 있고 물속에 크는 나무도 있고 그늘에 크는 나무도 있고 겨울에 인동자처럼 안 보이다 나타나는 것도 물도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계절별로 분석해가지고 자연과 접목을 시켜서 보는 것이 사자입니다. 자연, 우리 자연하고 접목을 지금 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불은 아니다. 단순히 불은 아니고 불의 열의 에너지라고 열의 에너지. 이건 냉의 에너지입니다. 이 물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물 하나라도 흘러가는 물이 있고 고여있는 물이 있고 파도치는 물이 있고 못 먹는 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하늘에 이슬의 물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개의 것도 물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무지에 같은 수분도 있고 등등이 물이 있는 그것을 기상적으로 풀어내가지고 사주하고의 우리 참 일상생활의 눈물을 우리는 눈이 없으면 못 보기 때문에 오관 통해서 보는 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대입해가 설명을 해준 것이 사주학이라. 근데 그걸 모르고 이런 근본 논리를 모른다면은 아무리 사주도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사주가 안 맞는 이유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목이라는 가치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크다 죽고 연매가 되면 우리 단순히 이 금이 나는 것은 쇠가 아니에요. 나무에 매달린 열매라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열매일까요? 금은 불 속에 죽어야 되는데 4월도 태양이 뜨니까 매달리니까 열매가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다 커버려. 예, 금은 그만 결이 되면 금은 사체를 커야 되는데 여름에 다 커버려. 그리고 불이 없으면 지금 죽은 불. 여름에 사오미에 다 큰데 불 속에 푸는 금을 갖다 화극금 해가지고 녹이 없앴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크고 있는 금. 그러니까 사주가 안 맞고 통계되지 않는다. 금이 나무가 없을 때는 열매를 안 보죠. 단단한 물체를 보는 거예요. 금은 단단한 것. 결과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 씨앗이 될 수 있는 것. 재료가 될 수 있는 이 금이다. 그러니까 화도 종류가 다 화가 있어요. 이걸 기상학적으로 대해서 풀어내는 것이 기상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무슨 인물을 태어나고 이건 무슨 인물을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계절별의 연관성을 지어서 풀어내야 고조청탁입니다. 그래서 나도 가끔 여기 뭐 강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사주를 보는데 한번 가보면 용신을 못 잡으니까 엉터리를 보게 돼요. 사주는 분명히 용신이 결정돼야 돼요. 예를 들어하면 용이 아무리 뛰어나고 몸뛰어가지고 빛깔 번들번들 눈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렇죠? 눈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용신이 아니에요. 용신. 배가 아무리 큰 배가 조마 많이 운전수가 없으면 못 가는데 못 가는 배를 세우는 이야기하는 게 맞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가 반은 받고 반은 안 받고 원래 신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살이 존재하지 않아요. 살은 오행에 대해서 극설에 대해서 극이 되느냐 슬기가 되느냐 합이 되느냐 따라서 작용관계를 풀어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오행의 극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오행 극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상학적으로 조합이 잘 됩니다.
계약이 잘 되는 거에 따라서 형태가 달아난다. 그 지금 사람은 이 현상세의 물체를 보고 오현을 갖다가 모란욕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상을 날 기사가 나게 돼. 알아야 이 물체를 대해줄 때 옳다, 그러다, 사주법인 사주가 잘 된 것이다. 나는 80년부터 사탕 사주를 내놓고 강의됐어. 자기가 다 써가지고 와라. 그래야 먹는 욕망이 얼기 맨날 책에 샘플만 가지고 가니까 아무래도 사주 탕을 못 봐. 왜 못 본 줄 알아? 그거는 말장난 내가 곧만 구슬만 불렀지 다른 구슬은 작용할 수 없다. 그래서 사주를 30년 뒤에 20년 뒤에 하는 사람도 잠시만 신뢰할 수 없어. 여보세요? 예, 예. 내일 오전에 하고 오늘로 1시 반 지나면 합니다. 예, 오세요. 1시 반 지나면 합니다. 예, 예. 5시까지 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월요일은 하루 종일 있습니다. 강의도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목을 모르다 보니 사주가, 에, 연구를 하다 보니 내가 집안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털을 쌓았는데, 아주 연구를, 이 사, 공부를 하면은 금방 도통할 것 같아가지고, 책을 10분 읽어가지고 공부하고 또 맨날 자자리만 있어요. 본 털을 갖다 기록을 다 해놨어. 그래가 또 산에 들어가 한 20일이나 40일 공부 시커나가 책을 명리정전을 몇 페이지 뭐입니까? 골들들 다 외워 보라고 인간 참 도사되었겠지. 싶어 손님 봐도 또 제자리 갔어. 왜 안 있냐면. 거기서 발견된 게 생명 발견. 이 목이란 있는 사람이 사주 보면 다 들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목을 파기 시작해요. 70년 말부터. 하다만 이게 목을 잡으니까 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고조청탈을 잡는 거예요. 조하고 목이 고조청탈을 잡으면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사주가 기어다니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따도 기어다니 맞아 떨어지는데도 또 한 가지 문제는 계절에 따라서 목이 크고 있는가 죽고 있는가 살아 있는가 이걸 분석을 못하니까 또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이 사목이 등장한다. 사목. 왜 부잣집은 잘 살고 왜 고관이 되고 이 사람 왜 귀하게 사는가를 잘 보게 되는데 생명이 사주에 사주 팔자를 보다 보면 여덟 자 속에서 목이 70% 들어있어. 거의 70% 70% 들어있는데 이 70% 속에 목이 비중을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행 속에서 과연 쓰느냐 못 쓰느냐를 발견 못하면 안 난다는 거예요. 진주의 뿔을 박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불이 제대로 없는데 뿌리 박는 인동초라고 해요. 인동초도 약초입니다. 근데 약초는 과연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주 김종필 사주인데 국무총리를 그렇게 해서 믿어보시고 하고 뭐 다성령 뭐 그것도 김정은 다 아니다. 이 사주를 분석해낸 그 10일간 걸렸어요. 이 목 하나 잡혀 지금 기본적으로 아주 살아있으니까 지금 92살은 그렇죠. 아직까지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약초들은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약초가 신격초도 인동초 그런데 이게 왜 귀약이 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고조청탁을 보는 것이다. 이 사주는 추매 사주예요. 추매를 내가 감지해요. 요번 나 추매 된다 그랬어요. 내가. 밥이 네. 먹이, 내가 들어봤지. 네, 네. 목이 된다. 뭘 봐, 니 뭐 하는 거. 결절이. 여기. 우리가 일반 논리로 본다면, 일반적인 논리로 신앙하니까 수용신, 금진신으로 볼 것이다. 우리가 거꾸로 본다면. 휴대가 대구 사람입니다. 세탁소 둘째 딸로 태어나 어렵게 살았습니다. 나와가지고 한양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50패산, 20살, 그 일찍 패산. 폐쇄가 나와가지고
판사 생활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연결돼가지고 거기에 뭐 비서로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정부 하면서 비대도 하면서 지금 원래 오선경을 굶기고 있어요. 지난번 2004년 5년 6년 그때 선거에서 잘못돼가지고 한번 외유설이 있었어요. 아주 깊고 원래 사람이 목을 키울 때는 병력은 태양이 떴을 때 제일 급칩니다. 태양이 떴을 때. 그때가 태양이 떴기 때문에 나무가 쑥쑥쑥쑥 큰다 이 말이에요. 열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발휘하지 못하면 고조청탁이 어디 있느냐 이거 신약을 이거 이런 신약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럼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런 이야기에서 65선은 운이 있으니까 갈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안 됩니다. 대통령은 내가 타다 토일에 태어나야 됩니다. 나보가 내가 포를 등에 짊어 내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나무를 키우는 사람 첫째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나무가 생명이죠. 생명. 태어나고 죽는 생명이 모든 목이라 하는데 목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람이다. 아니다. 태어나고 죽는 사람은 만물을 지배한 영장이 영물이 장인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부처 됐어. 들어봤어요. 아주 동백나무가 아름다운 부처가 되었다. 그렇죠. 내 사람이나 사람은 마음을 쓸 줄 알 때 부처가 돼. 마음을 다룰 줄 알 때 부처가 돼. 실제 불이야. 태어나 죽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오직 주위에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주인으로 낳아서 사주를 받는다. 그렇다고 사람은 우리가 말하면 탐욕과 욕심만 버려가지고 이것이 하늘의 천도의 뜻이 아니구나를 아는 순간에 부처가 된다. 이게 깨달음이야. 다 부처야. 못 깨달아. 탐욕에 그랬다. 탐진치 아니다. 그래서 이 목을 연구하다 보면 목이 뭘 만들어내? 생명이 뭘 만들어? 글자를 만들어내. 문화를 보태피워. 또 생명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향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 탈렌더 배우들 보면 목 가진 사람이다. 아니 연사무 같은 목 하나가 인기를 좋은 거야. 향기가 있으니 별나비가 찾아오는데 그 별나비가 태어나고 죽는 살아있는 하나의 형상이래. 향기 때문에 찾아오니까 향기가 좋은 앉아서 사람이 오니까 와서 한번 쳐다보고 돈을 놓고 가는 거야. 그게 부자야. 그게 얼굴을 파는 거야. 얼굴을 판다는 것은 사람이 향기를 파는 거야. 이 향기는 이름이 좋아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만들어져야 돼. 나는 아직까지 사주팔점 이름 넣어 사주보지라 그랬습니다. 안 둬도 다 맞는데 이름이 맞고 좋다고 지금 사주목 자꾸 안 맞아야 돼. 팔자가 나쁜 사람은 요래자도 맞고 이래자도 맞고 꼭 맞게 돼있다는 거 이래. 그래서 이 목을 그럼 이 사람은 누구다? 박근혜 사주야. 우리 일반적으로 뭘 줘도 딴 데 가봐야 많이 토용식이고 이래서 화구이 죽고 그래서 나 답답해서 뭐냐 저래가 제자리 쳐가지고 어지럽힌다. 저기 목용식입니다. 근데 생명도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생명은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꼭 사람과 더불어야 됩니다. 소통을 하면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호신이라고 했거든요. 호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을 보호하는 신이 등장합니다. 왜 보호하느냐? 그 사람의 반역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것은 호신이 등장하고 적신이 등장하고 이름이 달라져. 그거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가 박근혜 똑같은 박근혜 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박근혜 주위를 갖다 에어싸고 호의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향기 때문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호신이 있는 거야. 돌이 아무리 다 호신이 없어. 물이 아무리 다 호신이 없어. 금이 아무리 다 호신이 없어. 딱 호신은 사람의 겁니다. 보호하는 신이 호신이야. 그럼 또 보호한다고 객신이 있어. 이 박근혜 대이 객신이 있는 거야. 이게 다 객신이다.
용신의 비급이 계십니다. 딱 목을 하나 키워야 빨리 크는데 저렇게 있으면은 방해물이 된다. 그래 박근혜 저 무슨 이제 우리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객신을 잘라줍니다. 이 객신법이다. 딴 사람은 미운데 갑돌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데 우리 막 좋고 뭐 이런 거 이런데 우리가 여기 대해서 아주 망조들었는데 내가 이 대면 존중이라고 객신을 잘라면 내 혼자서 비틀고 간다. 오직 혼자서. 만약에 대설 뻔하고 석가래를 해가지고 기둥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기둥을 올리 좋다고 한 10개가 있으면 어느 걸 골라서 해야 되겠어? 없는데 다 없고 내 혼자 하면 100% 딱 지켜갖고 기둥을 해야 돼. 바로 생명 이런 것을 갖는다. 뭐 주역내 같은 사주를 알고 큰 향기 뜨거려. 향기를 발견해 모두 보면 보조청탁을 볼 수 없어. 막 사주의 맛은 보조청탁을 보실 때 사주의 맛을 느낀다. 배만 불러 먹어 맛 못 느껴. 맛을 못 느끼니 값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어떤 분은 뭐 고기 맛보고 한 접에 2만원, 3만원 가는데 맛없는 그래서 고기 살찜 사는 거 2, 3천원 먹어. 맛을 모르는데 뭐 하는 거야. 그건 공부라. 맛은 진수라는 거야. 진수를 느끼게 만든 거야. 이것이 바로 생명론에서 등장한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일반 논리를 보면 이게 신약한데 토마의 용신을 어떤데 화가 일신이다. 아 어떤데 용신도 안 봐? 거기다 내가 그냥 신상과가 되다 잘못했는데 나무가 큰데 금이 있으면 자리도 있어요. 부모들이 다 돌아가도 잘 못 돌아가야 돼요. 나무를 자르세요. 다 백사하더라 백사하더라 이 똑같아요. 이 사주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거의 와 여왕이라고 그러잖아. 가면 한계생 살이 보여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매국가서 이 갑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 제압할 능력이 있어요. 빨리 큽니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갑을 가진 사람 얼마가 달라요. 갑을 가진 사람들 보면 걸음걸이 보면 앞만 보고 쳐다가는 거예요. 일을 잘 안 봐. 하늘에 잘 나는 새는 절대 뒤를 못 돌아보지 않는다. 1등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땅을 안 쳐다봐. 그럼 갑을 가면 그런 것도 편하다. 내가 이 말은 뭐 단체를 다 봤는데 저는 갑이 돌아보면 항상 앞에 가고 앞만 쳐다봐. 뒤도 안 돌아봐. 어이 가면 그러면 돌아보면 아 바쁜데 봐. 얼마나 동생하고 구경 다 해야 돼. 한기 냄새를 맡으면 가다 고개 돌리고 이쁜 내려와서만 이쁘다고 그래.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도 성명이 다르다고 목이다. 얼목은 약초는데도 대들 뻔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래서 지난번에 정인지 사주를 강의를 했어요. 7월 2일 날 우선 교양학과 그 비문과 선한 걸 보고 그래서 여기 우리 몇몇하고 공부하는 김연대 회장님하고 갔어요. 근데 비문도 보고 산소도 보고 갔지만 그 사주가 그대로 현실에 보면 똑같이 나오거든. 목을 휘거든. 중국 고설 지금 황인이가 나와, 황인. 부필대. 황인사에서 목을 키우면 여름에 목이야. 그치에 따라서. 향기. 그래, 만세 불세께 그 향기가 만세를 진동하는 거죠. 죽어. 그런 걸 못 뽑아봐. 아무것도 뭐, 맞다면 뭐, 보아가 뛰었네. 바람 피우네. 이 사람 날라지네.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큰 뜻을 부리니까. 그래서 사기에, 그릇이 크다, 적다를 알아야 그 그릇에 맞는 행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생멸을 똑같은 사주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모 인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부모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그 우리는 뭐가 하면 이성에서 태어나, 엄마 아버지 음양에서 태어나지만 사는 거는 감성이 태어났는데 이성의 감성이 내가 전달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 감성을 전달받잖아. 그래서 이제 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지 못하고 박근혜 사주로 목용신 한 사람도 없었어. 내가 80년대 퍼트리게 이제 조금 뭐 목용 대통이 해보라 이제 목용신을 하고 왔다. 책박아져는 안 돼. 어느 정도 깊은 기초가 다 돼야 말이야. 물이나 돌아오지 기초가 안 돼. 이게 사실
이 강연 대전선에 10년 강의를 했어요. 대전에서. 여기서 토요일 내가 강의하고 2주시면 자, 1년 강의하고 이렇게 10년이지. 딴 데 뭐 그 대단사람들 메인데 그렇게 살이 많아. 전국에서 나왔어요. 목포, 여수, 전주, 부산 뭐 전국적으로 중화통이잖아. 그래서 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막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 생명을 모르면은 우리가 여덟 잡속에 보면은 이건 뭐 신약이면 토로 따라가는 종화로 갔느냐? 이게 화가 약한데 써야 되느냐? 뭐 종살로 갔느냐? 이건 먹은 생각 따위가 안 해. 아이. 이분이 정의 병술전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업에 가고 있다가 경신년에 두문에다가 전도인한테 아주 혼이 났죠. 그럼 경신년에 혼이 지금 말년이 돼서 김효정은 완전히 그래요. 아시죠? 아주 군전해요. 목용신이 보고 오니까 전부 다 군전을 좋으니까 다 뭐 쉽게 말하면 박지원 같은 분이 찾아가고 전부 다 찾아가고 반복차고 가고 이름을 모르고 귀격을 모르기 때문에 통변이 안 돌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목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주인. 우주. 우주를 알게 하는 것이 목이고 부처를 된 것도 목이 이야기한다. 또 우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기 때문에 문자를 남기는 것도 그게 이치를 깨달아 남기는 것도 목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 목은 생로병사를 남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죽었으면 다음에 안 채는 키가 또 올라가 형상으로 또 변해버리니까 거기 갔다가 왔다가 만한번 왔다 갔다 색적 시험 공격 시험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의 흐름이다. 이 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써놨기 때문에 기상론 상권을 보면 들어보세요. 이거죠. 제일 먼저 책머리에 사표 성명을 써놨는데 사표를 보세요. 이 목이 주인이 되라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부수적이야. 그걸 하나로 키우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열매가 필요하고 이걸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쭉 써놨어요. 목은 여기 보면 목은 오른쪽에 목은 생명의 우주의 꽃이 향기고 인기고 씨앗이야. 생명의 씨앗이야. 태어나고 죽는 씨앗에 예. 그래서 가면 뭐 동당목 나무 해놓고 얼음 화초 해놓고 화초 나물 뭐 쭉 해놨는데 같은 종류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16페이지도 열어보세요. 16에 도표가 나올 거예요. 도표. 도표가 나오죠. 현지 통보의 오행 생활도. 김대중도 시가 인시입니다. 인시가 돌아가기 전에 1년 전에 신문에 한번 나왔어요. 김대중도 시가 병수를 이렇게 경신가 그래요. 경신인데 그 일목 하나 가지고 용신이 됩니다. 제 젊은 때 정신이 심이 돼요. 그 사주는 생명을 안 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발견을 못 하다 보니 그래요. 그렇죠? 염상의 사위도 목을 키우고 이승만의 사위도 목을 키우고 허정사에도 목을 키우고 노태우도 목을 키우고 전부 대통령이 목을 다 키우고 목은 우리가 풀어야 할 학문의 명리의 숙제야. 숙제라는 거.